이렇게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동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독립투사이십니다. 이런 계절에도 양평에서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 128일이 되었습니다. 저 척박하고 외로운 변방의 땅 양평에서의 128일은 하마터면 묻혀버리고 잊혀질 뻔했던 고속도로 국장농단을 세상에 알리며 이렇게 많은 동지들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지켜온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 투쟁의 길에 함께한 저는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 책임이다.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이게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이 했던 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 친일매국 검찰 독재 세력의 우두머리 김건희의 꼭두각시 대통령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지역화폐 예산 모두 삭감하고 RMB 예산, 새만금 예산, 어린이집 예산, 군 장병 지원금까지 모두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행사 홍보비와 대통령 업무 추진비는 증액하고 검찰 특활비 올려주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아니라 기득권과 부자들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공식 추산된 것만도 1조 800억 원이고 올해 대통령 해외 순방비가 570억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사회적 참사로 사회 안전망이 없는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생계로 생활고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살렸을 돈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00억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기고도 개발부담금 한 푼 내지 않았던 대통령 장모의 공흥지구 부동산 개발 특혜, 15년간 지역에서 합의된 노선을 자신들의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불법으로 옮기려다 적발이 된 대통령 처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얼마 전에 발각된 85%의 공정을 완료하고 단 15%만 투자하면 15년간 수익이 보장되도록 설계해서 자신의 동문에게 넘겨준 남한강 휴게소까지, 이 양평에서의 3대 탄핵 비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 일가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초유의 부동산 게이트입니다. 이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자신들의 뱃속에 모두 쳐넣겠다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대통령 놀이에 도취되어 초호화 해외여행 노름에 빠져서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 외교 안보를 모두 파탄시킨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점점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도 국민이 살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기에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합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 국민과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죄, 박정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수사로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죄,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가들을 역사에서 지우고 항일 항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5000년 이어온 민족의 역사를 유린한 죄, 한반도 평화 통일 의무를 위반한 죄,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탄핵은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자주독립국가의 국격을 회복하는 일이며 무너져가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회복하고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고 휘어버린 고속도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세상 사리가 공평치 못한 것은 사람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마음대로 힘없는 사람들을 주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도 이재명의 억강구약 대동 세상도 결국 강한 것을 억제하고 약한 것을 키워서 좀 골고루 잘 사는 세상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싸워 만들어진 민주주의 지켜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고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향하는 그것이 올바른 정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뜻이 이념과 사상과 제도보다 우선하는 사회, 국민들의 삶의 문제가 그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하는 사회, 우리들이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